주력 정보권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영훈 전문가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기업들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제가 주력으로 보고 있는 종목은 우수 AMS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YG 플러스, 그리고 세 번째는 히림, 마지막 특수건설 좀 보고 있습니다.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지난주에 5,600원대 의견 주셨었고 지금 보니까 6,300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그대로 매수 권역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하고요. 또 이외 기업들 어떤 기업을 중점적으로 보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네, 우선 우수 AMS부터 설명드리고 YG 플러스를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수 AMS 같은 경우는 최근 자동차 부품단으로서 상당히 좀 강한 시세를 좀 보여주는 종목이기도 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이 상승이 이어졌던 부분들은 1분기 매출액 기준 역대 최대 매출이 달성이 됐다라는 점들을 좀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우수 AM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동차 부품단으로서 움직이는 종목들 중에서 실적이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판매가 확대되면서 2분기 실적도 상당히 기대감이 높다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1분기 실적을 살펴보시면 상당히 좀 강하게 이어진 모습들을 좀 볼 수 있을 텐데요. 1분기 매출액이 지금 959억을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이 28억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작년 실적을 보시면 영업이익이 7억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이미 작년 영업이익을 뛰어넘었다라는 점이고 2분기 실적도 더욱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에 따라서 주가는 상승을 더 해줘야 된다라는 점에 부각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최근 역대열 자리에서 정배열 자리로 좀 전환이 되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고 지난주 금요일에 대량 거래를 좀 동반하는 모습들의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다가 살짝 좀 윗꼬리가 달린 모습인데 최근에 좀 하락으로 인해서 물량을 좀 소화한 과정이 이어져서 그렇지 오히려 좀 조정 시 눌림목 접근은 가능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금요일 장의 목표가를 추가적으로 더 넘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으니까요. 그 점 참고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YG 플러스를 다시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말씀해 주셨듯이 지난주에도 소개를 해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역시나 엔터주들의 강세에 힘입어서 강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습니다. 물론 YG 엔터테인먼트가 훨씬 더 강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는데 YG 플러스 성장성 역시 좀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MD 제조라든가 음원 판매를 좀 주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을 살펴본다면 YG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YG 엔터테인먼트 소속된 가수들의 음원 판매도 진행되고 있지만 APTS의 소속사인 하이브와도 협업이 이루어지면서 하이브 소속의 아티스트들에 대한 음원 판매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이 영업이익이 117% 성장을 매출액이 117% 성장했고 영업이익이 1193% 성장을 했는데요.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블랙핑크와 하이브의 뉴진스 음원 판매가 상당히 좋았다라는 점을 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엔터주들은 앞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황 속에서 YG 플러스가 실적이라는 좀 아킬레스건이 좀 벗어났다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오히려 좀 조정권에서는 다시 공략할 수 있는 자리도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지금 자리에서는 뭐 단기 트레이딩도 접근 가능하겠습니다만 올해 하반기에 대한 성장 기대감도 충분히 놓여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 관점에서의 메리트도 충분히 높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영훈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